되게 넓잖아요, 이 거실 공간이. 제가 뒤에 또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네. 한번 넘어가서 보실 거예요? 가보실래요? 네, 가보실래요? 네. 저는 저희 집이 이렇게 넓을지 몰랐어요. 네. 와, 와. 네. 최고님! 여기 오! 아, 이사 여기 어제 저기 굉장히 새로 이사한 집 같아요. 그렇죠. 우와. 책 있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어? 사이즈가 맞았어. 아니 이게 어디 있던 거 이게? 이 선이 방에 있던 거. 저기 아~ 저쪽 방에 있던 거. 저쪽에 우리가 문구류. 아~ 간단한 문구류들도 제가 갖다 놨거든요. 네, 네. 미술용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좀. 여기서 그림 그리기도 너무 좋고. 예. 너무 좋아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네. 예. 선이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다. 우리 송이 씨와 함께 공부하시면 네. 훨씬 더 좋은 그런 스터디룸이 됩니다. 너무 좋고. 아, 좋지요. 제가 솔직히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요. 저 공부 여기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근데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예. 구조를 딱 분리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예. 이 소파를 기준으로 이쪽은 정말 공부하고 책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네. 여기는 이제 가족들의 또 이제 오락룸처럼 그렇죠. 같이 TV도 보고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네. 우리 앞에서 TV 보고 선이는 뒤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되겠다. 어, 너무 좋다. 아, 막 소름 돋게 해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